그 500억 가지고 좀비 기업들을 좀 연명하게 하는 중간 브리핑을 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피지를 앞두고 산다? 자, 오늘은 라임이머니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은 라임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별한 게스트도 모셨습니다.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대표님이십니다. 숫자로 기업을 읽는 회계사님이시고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시다 현재는 직접 새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 중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제민주주의 21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부터 이번 라임 사태까지 그 사모펀드가 최근 검찰 수사에 등장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모펀드가 무자본 M&A 등 금융범죄에 활용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간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자본시장을 보면 이른바 2000년도에 그 벤처붐이라고 하죠. 그 시기 때부터 자본시장에서 무자본 M&A라든가 주가 조작과 같은 사건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의아했던 것이 적절한 징벌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주가 조작 세력, 무자본 M&A 세력에게 또 하나의 어떤 뭐 날개를 달아줬다고나 할까요? 네. 자기들끼리 여러 불법적인 탈법적인 이런 행위를 하는데 거기다 또 하나 가림막을 이렇게 사모펀드라는 가림막을 쳐준 거죠.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 당시에 블라인드 펀드라고 이제 이름 붙여지면서 이건 누구도 투자자들 누구도 뭐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금융당국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호도하면서 같은 말씀입니다만 뭐 범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것이라 이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뭐 투자자 진입 한도도 낮춰주고 뭐 사모펀드들의 각종 보고 의무 같은 것도 축소시켜주고요. 2018년 1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또 사모펀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에서의 혁신경제 둘 다 비슷하거든요. 설명하기도 모호하지만 사실 이 실체가 뭔지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이른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은행이라든가 이런 체계화된 제도권 금융이 제도권 자본이 들어가기에는 자칫 이제 한 발짝씩 이렇게 자칫자칫 멈칫해지는 그런 위험한 영역인데 이 위험한 영역에 창조경제, 혁신경제에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관계당국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의 정책을 시행한 셈이죠. 야, 여기에 너희들 이런 한번 창조경제, 혁신경제 모험적인 자본에 한번 투자를 해봐라 해서 이제 이렇게 상당히 규제를 완화해주고 또 상당히 유인한 측면이 있죠, 당국이. 모험자본이라는 게 사실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금이 필요한 이런 기업들의 초기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비 기업들을 좀 그렇습니다. 연명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또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목적에 또 자금 유용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라임 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기자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라임 펀드가 이렇게 상장 폐지가 예정된 기업에 전환사채를 인수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보면 이제 그 전환사채의 실상을 보면 무보증 사모사채인데 이거를 상장 폐지를 앞두고 산다? 당연히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세력들의 이렇게 돈장난, 손장난에 이용되는 거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죠. 제가 금융당국을 취재해보면 우리들이 감독을 할 근거나 도구가 마땅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혹시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금융감독원 분들을 만나서 그런 대답을 들었고 금감원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융위원회 우리 기자님들 이번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뉴스 들어보신 거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금융위원회에서 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 들어본 적도 없고 취재할 생각도 안 했죠. 그렇죠. 한번 라임 금융위원회 이렇게 치면은 뉴스로 그거 하나 뜰 것 같아요. 검찰이 라임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 그러니까 저는 금융위원회는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 엄중한 네. 시국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움직일 근거도 움직일 필요도 없다는데 그런 식으로 검찰에 수사나 받고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가 지난달 얼마 전이죠. 상호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방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무 매몰찬 평가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 한마디만 우선 하고 싶어요. 그동안은 법이 없어서 규제를 못했느냐. 사실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라인펀드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당히 고난도의 높은 수준의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횡령 배임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회사에 있는 돈 이렇게 가져다가 쓰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횡령 범죄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간 뭐 법률이 없어서 규제를 못했냐는 거죠. 굳이 하나 덧붙이고 싶다라면 이 부분. 적어도 사전적인 사전 규제를 그렇게 풀어줬다라면 사후 징벌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 금융범죄를 저지른 순간 그것이 폭로되어지고 알려지는 순간 너의 인생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징벌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걸 느끼도록 해줘야죠. 그리고 그간의 법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피해 금액이 이제 1조 6천억 원. 네. 이거는 이제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금만 이제 얘기를 따졌을 텐데요. 어쨌든 이런 금융범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징벌이 약하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높여야 돼요? 저는 이제 뭐 사례들은 잘 모릅니다만 회계 분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에서는 이제 앨런 사태의 주범들 같은 경우에는 사장, 부사장, 뭐 CEO, CFO 이런 분들이 다 50년형, 60년형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대우조선해양 안진과 관련해서 안진회계 법인이 이제 두 명 정도 실형을 살았고 그게 이제 2년 정도로. 네. 규모는 비슷하거든요, 앨런과.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뭐 처벌도 이제 뭐 약하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이번에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조금 답답했었던 게 검찰이 라임의 수사 현황에 대해서 중간 브리핑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상황이 지난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피의 사실 공표를 좀 제안한 게 좀 이유였잖아요.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이런 측면인데요. 과연 이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에 있어서 이른바 뭐 당군 이래 최대 금융사고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건에서 정말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되어져야 되지 않나. 피의자의 인권 내지는 피의자의 사생활 보호라고 하면 그 부분이 얼만큼의 영역을 차지할지.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 적극적으로 좀 재빠르게 공개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회계사님께서 이 라인 사태를 열심히 추적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3.1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를 공개해라 이런 요구도 하셨던 걸로 알아요. 이 실사보고서 같은 거를 이런 정보를 알리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건가요? 라인펀드의 실상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졌다라면 3.1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있다라면 그것을 국회를 통해서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알고 뭐 이해관계인 투자자도 알 수 있게 공개해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실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아주 단순한 문제의식이고 의미인데 이것에 대해서조차도 금감원은 뭐라고 하냐면 실사의 내용이 공개되면 투자처가 드러나게 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황당한 얘기죠. 제가 왜 그리고 자꾸 이렇게 금융당국이라든가 정부에서 나서서 은폐하려고 하는 건지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라임에 대해서 뭐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지 그래서 깊은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금감원은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라임에 위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임이 공개한다면 모를까 우리가 이렇게 공개하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역시도 모 의원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실사본 요약이라고 하죠. 만나기 전에는 투자처의 이니셜은 제공하겠다 했는데 실제 이렇게 만났더니 뭐 투자처의 이니셜조차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14개 코스닥 업체 숫자에도 못 미치는 기업만 공개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금융감독원, 라임 측, 그다음에 의원실 그리고 뭐 저도 의원실에 이제 조력자로 참석을 했는데 약간 제 눈으로 웃은 모습이라고 할까요? 계속 이렇게 금감원의 라인펀드에 대해서 실사보고서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 우린 알 수 없고 우리는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라임 측 대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금융감독원이 곧바로 끼어들어요.
아, 그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러이러이러 합니다. 저도 황당해서, 아니, 좀 전까지 저한테 금융감독원은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끼어들 이유도 없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우리가 라임과 이야기하는데 끼어드시냐 하면 이렇게 또 가만히 있어요. 이런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참 1조 6천억 원대 희대의 금융사고가 터졌는데 그 펀드 운용사가 지금 펀드 회사를 어떻게 운용해왔는지를 아직까지도 공개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터진 지가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또 가장 관심 많은 포인트일 텐데 정권 연루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이런 말씀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일단 던져보겠습니다. 재벌들과 미통당을 이렇게 매치시키고 벤처와 민주당을 이렇게 매치시키는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다. 뭐 그게 사회과학적인 근거를 대발하면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벅찬, 뭐 시간적으로 벅찬 그런 주제인데 문제는 지금 1조 6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환매가 중단된 금액이고 사실 총 투자 금액은 5조 이상 6조 원에 이제 육박한단 말입니다. 그 돈이 지금 풀렸고 그 돈 5조 원, 6조 원에 달하는 돈이 지금 어떻게 쓰였는지에 관한 실상은 언론 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모두 다 지금 횡령하고 빼먹고 이런 데 쓰였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갔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관계당국의 규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고 규제의 정도에 따라서 이 자본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만큼 아주 민감한데 과연 그러면 이 돈들 자본시장을 통해서 빼먹은 5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김봉현 혼자 이종필 혼자 먹고 끝냈겠는가. 예전에 LCT라는 회사가 비자금 조성 규모가 이제 500억이었고 그 500억 가지고 부산 정가가 이제 들썩달썩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합리적 추론의 범위 안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제 생각은 여러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뭐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꼽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접촉되었을 그런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이분이 김봉현이라는 이분이 되게 정치권에 많이 이제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라인과 관련해서도 김봉현 씨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여러 사람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김봉현의 준하는 김봉현 1, 김봉현 2, 김봉현 3 이런 분들이 아주 많아서 이것이 미칠 파장은 뭐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제도권 금융회사들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 부분 저해됐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믿고 맡긴 건 그 뭐 모모 금융투자, 뭐 모모 은행 이런 제도권 금융회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앞으로 이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뭐 우리 전통적인 그 산업이라고 하나요? 이제 생산 이런 것과는 다르게 금융시장이라고 한다라면 신뢰, 뭐 명성, 레퓨테이션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산업인데 이와 같은 일들은 아주 치명적인 이제 손상이 가해질 거라고 보고요. 이걸 역시 또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한 분 한 분 자꾸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건 사모펀드는 프로 선수들이 뛰어드는 곳인 만큼 한 명 한 명 투자자가 이제 피해를 온전히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피해자분들의 말씀은 지금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애초 투자할 때부터 투자를 권유받을 때부터 이걸 사모펀드 방식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뭐 확정 이자율이라든가 뭐 최소 이자 뭐 수익률이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불완전 판매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다면 좀 우선은 이 판매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클 것 같고 이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뭐 그분들이 당연히 나서서 해결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참 쉽진 않을 것 같고 우선은 저는 여전히 똑같은 말로 이분들에 대한 제재가 아주 엄중하게 주어져야 한다. 판매사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사실 저 뭐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데 뭐 안타깝지만 저 역시도 사실 실상을 온전히 파악하지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회계사들이 흔히 쓰는 수법으로 어떤 이제 최소 최대로 말해본다라면 이제 최소치로 따지면 분명히 이제 이분들은 사모펀드의 투자자로서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될 여지가 있죠. 법 조문을 본다라면. 예, 예. 지금 금융당국도 그러한 입장이고. 다만 이제 또 보면은 분명하게 불완전 판매의 영역이 있고 관리 감독을 잘못한 금융당국 그리고 불완전 판매를 한 판매사들의 책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소송으로서 형사상의 민사상의 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 네. 네, 오늘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이 사모펀드를 악용한 범죄가 이 라임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네. 영상도 준비를 네. 한 거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첨단의 금융기법을 가지고 있는 뭐 선수들이라도 한국에 들어오면 그렇게 위험하게 돈을 벌고 하는 것보다 마치 아무런 위험도 없이 나중에 처벌받을 위험도 없이 무자본 M&A하고 주가 조작하는 게 훨씬 편하단 말입니다. 뭐하러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세바퀴방 공중 돌아서 다이빙을 하고 이런 고난도의 기술을 하는 것보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해도 걸리더라도 뭐 끽해야 집행유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만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라임 펀드로 드러난 6조 원 규모의 어떤 시장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이건 사건의 단편일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코스닥 자본시장은 개인적인 시각이고 뭐 문제 삼을 만한 문제 삼는 분도 저의 발언을 문제 삼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코스닥 시장 자본시장으로서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썩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만연하다고 보는데 전 맞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는 더 크게 번질 수 있다. 네. 네, 회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사회 1팀과 금융팀이 라임 사태가 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다른 경제사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다시 뭉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